그 라기알라도 하나 많이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브라더 와이프도 좋은 일 많이 해 이렇게. 또 압둘라 아들 이름이 무함마드. 이거 우리 한국에 무함마드처럼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다와도 많이 해야 돼. 이러니까 이름 이렇게 만들었어. 이 브라더는 이름이 그냥 만드는 거 아니고 고기 그 사바나 나비나 또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름, 옛날에 이런 사람들, 우리 무함 우리 무슬림들은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냥 이름 아니고 이거 이슬람 똑바로 하라고 이름 준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세 가지 해야 돼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는 이슬람 공부해야 돼요. 무슬림인데 이슬람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이슬람 공부.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한 다음에 액션 해야 돼요. 액션.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무슬림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돼? 이슬람 무슬림 라이프 어떻게 액션 해야 돼? 라스트는 다와 해야 돼. 다와. 그러니까 이거 공부 안 하면 이거 두 개 안 돼. 안 돼. 이거 두 개 안 하면은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돼. 다와는 우리 방글라 친구들이 나한테 맨날 물어봐요. 한국 사람 어떻게 다와해요? 한국 사람 어떻게 다와해요? 물어봐요. 내가 방글라 사람이 나 다와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이슬람 믿어요, 알라 믿어요, 뭐 이렇게 안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친구가 good friend. good friend. 너무 좋은 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예요. 사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내가 먼저 우리 친구 하자고 얘기했어. 친구하고 몇 개월 동안 친구 하다가 거기 공장에 내가 놀러 갔어요. 일요일 날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니까 그냥 문 이렇게 열었어. 그냥 열었는데 이렇게 살라 타고 있어. 살라 타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거 몰랐어요. 무슬림이 아니니까 저거 뭐요? 몰랐어. 나중에 물어봤어. 이 친구가 말했어요. 나는 무슬림이요.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해. 그럼 내가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봤는데 이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무슬림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에 다른 룸에서 했어요. 내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왜 나 있으면 어때 괜찮아 해. 그래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 잘못했어? 왜 나인 데서 왜 안 해요? 내가 생각했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니까 이 친구 너무 좋아하니까 그럼 나도 같이 할게. 이렇게 말한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뭐 알라 얘기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이슬람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무슬림 얘기 안 했는데도 내가 먼저 이 친구가 좋으니까 그러면 나도 같이 이샤 기도하고서 그렇게. 이거 다와는 이렇게 무슬림한테 다와할 때는 우리 라술룰라 어떻게 했어요, 뭐 그 알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런 거 다 얘기해도 되는데 노무슬림한테 이거 얘기하면 이거 막아요. 듣기 싫어요. 안 들어가요. 네. 너네는 혼자 잤나 가. 나는 자한남 갈 거야.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 너 알라 필요해? 나 알라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알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퍼스트가 뭐냐면 친구는 친구 만들어. 친구가 good friend. 친구 되면 친구가 봐봐요. 내가 이 친구가 좋은 친구 내 마음에 들었어. 이 친구가 나쁜 데 가면 어떻게 해? 난 걱정해요. 그러니까 다와가 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 마음에 안 들으면 다와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무슬림이 내 마음에 들었어. 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다와를 어떻게 하느냐고. 다와는
이거 막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액션하고 단어. 이 친구 너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이 친구 하는 말 믿는 거야. 상스크리트 그런 거 세계인 상스크리트. 문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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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성격, 이슬람 성격. 이슬람의 문화. 이슬람의 문화는 이렇게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이거 앙글라 사람, 한국 사람 똑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불가심 이맘이 카리스마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와 하러 가요, 이렇게 공장에 가요, 방글라데시 사람 다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시간 없어요, 빨리 가요. 그리고 다와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다와 하면 안 돼. 내가 필요한 사람. 내가 이 사람 내가 사랑하면은 내가 좋아하면은 내가 이 사람 필요한 사람 돼야 돼. 필요한 사람 아니면 우리 저기 공장에 가면 아 이거 뭐, 안 오면 좋아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이 셀린. 셀린 바이. 이 친구가 나이가 지금 50살이에요. 내가 지금 58살이에요. 이 친구가 방글라데시 갔는데 10년 넘었어요. 방글라데시 가서 10년 넘었는데도 매일 전화. 나한테 매일 다와해요. 형님 오늘 기도했어요. 꾸란 읽었어요. 계속 다 해. 그냥 내가 그만해. 내가 할 거야. 이제 내가 너한테 다 할 거야. 이렇게 매일 전화해. 걱정하는 거야. 나 사랑하니까 계속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내가 그만해. 전화 그만해. 나 힘들어. 이렇게 말해요. 알함두릴라 이 친구가 나를 다해서 내가 무슬림 됐는데 이 방글라데시 바이 한 명이 한국 사람 한 명 친구 했잖아요. 언제였냐면 18년 전에 2000년에 1999년에 이 친구 만났어요. 2000년에 내가 샤다 했어. 18년 전에 내가 샤하다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친구는 나밖에 몰라요. 한국 사람 무슬림 맞는 건 나밖에 몰라. 근데 그 이후로 내가 50명 한국 사람 샤하다